안녕하세요. VG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페네르바체 정글러 활동하게 된 크래쉬입니다. 아, 이게 무브 선수가 좀 우연치 않게 비자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2일 전에 통보를 받았어요. 페네르바체에서. 그래서 딱 2일 전에 알게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훈련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페네르바체 팀이 그 VG 팀한테 물어봤다 하더라고요. 우리 크래쉬 빌릴 수 있냐고. 근데 우리 VG 팀이 바로 허락해줘가지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 플레이에 대해서는 좀 실수, 오늘 게임을 워낙 한 제가 한 달가량 쉬었거든요. 아주 조금 게임을 조금밖에 못해서 아쉬운데, 일단 제가 이럴 기회가 왔으면 일단 좀 많이 했을 텐데, 일단 그리고 오늘 게임 자체는 좀 만족할 수가 없는 게 제가 플레이 그컷 미스가 많이 나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많네요. 테일이 형이랑 다시 하게 될지 몰랐죠. 저는 일단 터키 팀에서 한다니까 저는 다시 하게 될지 몰랐는데, 그래도 이렇게 다시 하게 돼가지고 기쁘기도 하고, 또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인 만큼 테일이 형한테 실망시키지 않고 싶네요. 제가 일단 여기 팀에 연습을 한지 2일밖에 안 됐잖아요. 그래가지고 얘네가 그 팀원들이 저를 맞추는 것보다 제가 팀원을 맞추는 게더 빠를 것 같아가지고 많이 맞췄죠. 테일이 형이 그쪽에서 많이 도와줬고요. 일단 스크림에서는 몰랐는데 오늘 막상 대회를 하고 보니까 선수 개인 게임마다 다 잘하더라고요. 잘하고 똑똑하고. 그리고 제가 원래 다른 리그는 잘 몰랐는데 터키도 롤을 그러니까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. 제 생각 외로. 제 마음가짐으로는 오늘 1승만 하자 이 생각이었는데, 의도는 했지만, 물론 그렇게 제 생각과 다르게 2승을 해서 너무 좋고요. 내일도 경기가 있는데 잘해야죠. 일단 오늘 했으니까 뭐 해봤으니까 더 자신감은 있네요. 일단 제 목표는 제 개인적인 목표는 16강까지만 가면 좀 기쁘겠지만, 우연치 않게 잘 맞아가지고 운도 따라주고 8강을 간다면 엄청 기분이 좋겠죠? 일단 16강 가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. 그래도 같이 고생 많이 했는데 롱주 팀원들이, 제가 한 자리에서 같이 못한 거 정말 미안하고요. 좀 아쉽고 미안하고, 그리고 제가 그땐 그 자리고, 그래도 일단 잘 됐으니까, 연습 잘하고 잘했으면 좋겠어요, 그냥. 뭐, 제 개인적으로는 아쉽기도 했는데, 그래도 어린데 갓 데뷔했잖아요, 그 친구가. 갓 데뷔했는데 잘하는 거 보니까 되게 열심히 했구나 이 생각도 들고, 제가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. 그냥 같은 조가 되면요. 일단 롱주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강하잖아요. 그래서 롱주랑 할땐뭐 즐긴다고 생각하고 하고, 다른 팀하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할 만하다 이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. 기분이요? 일단 제 입장으로서 엄청 좋죠. 그래도 롱주에서 못했던 거 VG에서 이룰 수 있었으니까 저는, 그래도 운이 많이 따라줘서 했고 너무 기쁘죠. 그 우승한 거에 대해서는. 중국 리그를 많이 봤는데 저도 되게 잘하는 선수도 많고 그래가지고 일단 아직은 모르겠는데, 우리 팀원들이 또 잘해가지고 좋은 성적 노려볼 만은 할것 같아요. VG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막 싸우기도 하고 잘안 맞고 그랬는데, 그래도 대회 들어가면 다들 집중해주고 열심히 하니까, 대회 때는 또 스크림하고 정반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 팀원들 개개인 다 잘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저도 잘 했죠. 지훈 형하고 일단 매우 친하고요. 그리고 보티오도 그냥 다 같이 친하게 지내는 편이에요. 우리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. 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 나름 친하다고 생각해요. 제가 원래 쉬는 기간이었잖아요. 근데 이렇게
경기를 뛸수 있다는 게 매우 기쁘고요. 응원해주신 팬분들한테 실망시키는 경기력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